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지사의 이른바 이 백제 발언을 뜨고 또 충돌을 했습니다. 이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중앙일보 인터뷰였군요. 예, 22일 날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반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전 대표가 나서서 이긴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가 또 발끈을 했어요. 아니 호남 불가론을 지금 내세우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죠.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 캠프의 신경전 글이 아니라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발언 어디에도 호남 후보라는 약점이 많은 이낙연 후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지역주의 프레임이란 한국 정치의 괴물을 다시 불러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내 떡이니까 손대지 마라. 네 떡 아니다. 내 떡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안 되지만 이재명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떡 손대지 마라는 것 외에 더 쉬운 해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바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또 약간 발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저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분 또 당 바깥에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을 했지요.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예.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 백제 발언 공방 뭐 주말 사이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장윤미 변호사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많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 백제 발언이 이렇게까지 연일 며칠 동안 시끄러울 일이냐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 이 논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 이슈를 좀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낙연 캠프에서 잘못 건드렸다. 왜냐하면 뭐 원문을 보면은 이걸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바보냐 이렇게 운을 뗐는데 사실 그 원문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는 경기도 지사를 재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당대표 후보를 만났을 당시에 굉장히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았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호남 후보가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이렇게 그 지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확장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라고 덕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백제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호남 홀대론, 호남 불가론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공세를 위한 공세다. 그럼 민주당에서 호남 홀대론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휘발성이 강하죠. 네. 문재인 전 당, 그 당 대표였을 당시에도 호남 홀대론이 굉장히 호응을 받으면서 또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분당 조치로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잘 아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확장해 나가려는 게 아닌가 예. 여기서 좀 자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정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후보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하는 거 보면요. 예.